남가주는 이제 2016년 새해까지 약 4시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등 많은 국가들은 이미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새해 카운트다운을 마친 각국의 새해 맞이 표정을 김한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해를 맞는 나라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서는 스카이타워에서 쏘아올리는 화려한 불꽃놀이로 2016년을 맞았습니다. 이어서 호주 시드니의 시드니 하버에서도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새해 시작을 알리는 불꽃놀이가 바다 위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한국 역시 이곳보다 먼저 2016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올해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보신각에 모인 서울 시민들은 33번 울려 퍼지는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희망찬 2016년 한 해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홍콩의 빅토리아 하버에서도 화려한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으며 새해를 맞이했고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에서도 새해를 함께 맞이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 위로 아름다운 불꽃이 터지며 2016년을 맞았습니다. 한편 ISIS에 의한 테러 위협이 가해지면서 일부 국가와 도시에서는 보안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일부에서는 신년 맞이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세계 10대 퍼레이드 중 하나로 꼽히는 패서디나에서 열리는 로즈 퍼레이드는 사상 최대의 인력이 투입돼 보안을 최고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매년 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몰리는 뉴욕의 타임스퀘어는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보안 속에서 새해 맞이 애플 드롭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This is going to be a very, very safe place. Times Square on New Year's Eve is going to be one of the safest places in the country because of the huge concentration of police resources and a lot of security measures you'll see and a lot of security measures that you won't see that will help keep people safe. 유럽에서도 주요 국가의 수도에서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제보가 공개된 이후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는 해마다 연방 검찰청 건물 앞에서 열리던 새해 맞이 행사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LA 팀 프라임